삼성 바이오로직스는요, 이 CDMO라고 해서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업체를 얘기하는데, 이 CDMO 분야 세계 4위입니다. 미국 바이오 보안법인 생물 보안법이 미국 하원을 통과를 했죠. 그러면서 글로벌 2위 중국 우시 바이오로직스가 거래 제한 기업으로 지정이 된다면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반사 이익이 기대가 됩니다.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올해 반기 매출 중에요. CDMO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조사해보니까 61.5%나 됩니다. 현재 그 시가총액 기준으로 글로벌 상위 20곳 중에 16곳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일라이릴리, 화이자, 머크사 등이 해당이 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주목받는 이유는요, 이 대규모 수주에 걸맞는 생산 능력을 갖춰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그럴 것으로 보여요. 대표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5공장이 내년 4월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6공장 건설도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시장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증권가에선 현재 그 100만 원에 육박한 주가가 120만 원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올리는 이유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3년 만에 황제주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장기 집권 체제를 갖춰가고 있는 듯합니다. 이지혜 뷰였습니다.